미국 당국은 독일과 사전상의도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외교 문제는 사상 최악의 복잡함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시 불붙게 한 이번 팬데믹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에 방역 성공 여부에 따라 지지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 됩니다. 기존의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틈에서 경제나 국가 안보 등에 적지 않은 위협 혹은 불편을 감수했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갈수록 경량 가운데 치닫는 국가별로 다양한 갈등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WSJ는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시 또는 순환 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 5천 명으로 상한선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미독 양국은 다양한 갈등을 해왔는데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적극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WSJ도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이 예상되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제한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가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해외에서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불편했던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마르켈 총리가 G8회의에 안 온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 관계자는 WSJ의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기에 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이렇다 할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독일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 조치는 매우 노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독일의 전통적 우방관계가 가장 경직된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과거와 같은 냉전 시기는 아니나 시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 감축 소식은 미군이 주둔하는 여러 동맹들에게도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트럼프 행정의 방위비 압박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크라크 차관보는 최근에도 미국은 할 만큼 했고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NYT는 미국의 이런 모습은 한국 주한미군 감축 혹은 기타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 동북아시아의 병력 감축은 미국에서 의원들이 병력 감축 금지 법안을 결의할 정도로 우려는 없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방위비 압박이나 다른 형태로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며 이것이 단순한 으름장에서 독일에서 군을 철수시키는 실질적인 형태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돕니다. 앞으로 한국에 훨씬 더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방적 요구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G7 멤버인 일본조차 미국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내각은 일본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일본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 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결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동성명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영토 분쟁 문제 등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크자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등 관계국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국 당국자 중 한 명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했을 것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반응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표하며 실제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려를 표했고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강한 반대 성명에서는 빠져 미국과의 통조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아베넷과의 팬데믹 관련 지지율 급락과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며 팬데믹 이후에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 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여행 수지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방위를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는 최대한의 갈등을 자제하는 편인 반면 한국에는 외교적인 강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우익 언론은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퍼낼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이 남긴 자산 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는 될 것이라며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 보상 문제 등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회 신문의 주장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각국 언어로 제작한 전후 국제사회의 국가건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다며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구로나 개김논설위원회 칼럼이나 외무성의 동영상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이 실상은 소개하지 않고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과했습니다.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법원 판단처럼 해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일본 당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피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최근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재소건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관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백서를 통해서 방역 모범국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래 처음으로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은 방역 모범국이며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 팬데믹 중국 책임을 주장하며 서방 사회와 연대해서 중국의 대치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국에 소송을 걸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출현하자 이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을 하면서
중국 자신들도 피해자이며 오히려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 세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만 그 주장하는 바가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칭할 때 쓰던 말 비슷한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백서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실험실에서 보관하던 코로나19 표본을 파기해서 미국이 관련된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발병 상황을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공헌을 한 국가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자화자찬격인 데다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WHO와 중국 등의 초기 정보 은폐를 팬데믹이 주요 책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과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순조롭게 운영돼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역 모범국 지리는 잘 협력하여 대처 중이니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라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미중 사이에서 계속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한국도 이러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국들은 팬데믹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도 맞춤형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점입니다.